그러니까 넌 네 엄마가 이제껏 내 자리를 노려왔단 거냐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엄마라고 하지 마요. 역겨우니까.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. 그래, 우리도 너 같은 딸 필요 없다. 갈라서자. 뭐라고요? 세상에 어떤 자식이 너처럼 부모를 지옥에 빠뜨릴까?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서야.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. 넌 이제 내 딸 아냐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지옥이라뇨. 아버지에겐 지옥도 아까워요. 뭐?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당신처럼 할까요? 곁에 두고도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학대를 방임하고 이제는 저주까지. 아니 쭈, 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내가! 아버지 친딸이에요. 내가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라고요. 이건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눈앞에 살아있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떠세요? 이게 무슨 짓이야? 뭘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었어. 넌 지원이 죽었어.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정혜가 시킨 짓이에요. 뭐? 향정신성 의약품의 식욕 억제제. 남용하면 불면증의 불안감, 자해 욕구까지 생긴다죠. 아버지처럼 혈압 높은 사람한테는 더 위험하고요. 이거 먹고 정신 잃으신 적 있죠? 아니면 어지럽거나 숨쉬기 어려웠거나. 네가 그걸 어떻게... 이정희가 저한테 먹이던 약과 같으니까요. 그 여자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사람을 시켜서 어머니 집에 불을 질렀어요. 지금은 한우를 가지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.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믿으라고? 날 좀 봐요! 내가... 아버지 딸인 내가 그 증거예요. 모르겠어요? 네가 정말 지원이 이주원과 나의 딸이라고? 어때요? 닮았어요? 아버지 손으로 내친 어머니요. 아니야, 분명히 죽었댔어.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. 아버지! 돌아가! 최비서! 최비서!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세요. 그 후에도 잘 못 믿겠다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걸 택한 거겠죠.